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비법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2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분양 통지, 분양 공고 관리 청계, 그리고 공사 완료 후의 조치 내용.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필수,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은 잘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1번은 뭐가 포인트냐? 관리처분계. 2번도 관리처분계. 그따 포인트 잡아요. 그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든가 관리처분계획이다. 꼭 아시고. 사업시행계획 하면 틀려요? 정비계획 하면 틀려요? 2번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3번, 4번은 읽어보셔도 되겠네. 특히 4번 좀 봐두셔야겠는데, 사업시행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조합원 이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비조합원한테 분양할 수 있다 이거죠. 또 토이동소자 이의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은 바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한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5번. 조합이 이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되겠는데 이 조합이 재개발 추진할 때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규율로 임대주택 만드는데 이 임대주택을 재개발 임대주택을 해요. 재개발 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공적 주체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넘겨받아서 바로 우리 없는 세입자한테 임대해서 바로 없는 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 누가 이걸 우선적으로 인수하느냐?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사라든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죠. 얘네들이 우선 인수권자가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얘네들이 그걸 인수해서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넘겨받기 힘드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한국토지지도공사 지방공사를 좀 인수를 지금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5번 우선 인수권은 관할 지자체장인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나오는데 2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로 보시고 3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이 재개발 사업 조합 만들어서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 그때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분양을 받아갈 때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분양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포함이 틀렸다. 제외해야 한다. 1번 틀렸고. 2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법에서 여러 가지 좀 탄력적으로 일처리를 해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를 얻으면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있다. 무슨 사업할 때만 이걸 적용하느냐? 재건축.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사업시행자는 폐 공갈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철거라고 하는 것은 분양신청 다 받고 분양신청 기간 끝날 때까지 분양신청 받아서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을 수립하죠.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돼 그때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들어가는데 그 이전이라도 이렇게 그 건축물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받고 철거 좀 합시다라고 동의 얻고
시장공사한테 철거가 받았다면 해당 건축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이때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물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권리물은 살아 숨쉬게 된다는 것. 4번. 관리첨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마지막에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원래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의 토지 건축으로 사용식이 일단 정지돼요.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그런데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바로 사업 시행자가 그 사용식에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해줬다든가 아직 관리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자들은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4번 다시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후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종전토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5번도 중요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 그따 줄 거 봐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 그따 줄 것이고 밑에다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점 이렇게 써놔요.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점이에요. 이때부터 원칙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사용수익을 못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인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해서 지상권을 인정해줬다. 그러면 민법 280조에 근거하여 지상권 최단 전속계약 아니면 30년, 15년, 5년 이런 게 있어버린데 그 기간 동안 사업 못하게요? 사업 추진하고 계신 분들 다 돌아가셔버리라고요?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단 전속계약을 보호하는 그런 관리의 설정계약을 관리처분 인가가 있고 나서 했다면 최단 전속계약을 보호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4조에 있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구조에 있는 그런 규정은 적용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용한다가 틀렸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언제 이후에 했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 했다면 꼭 받으시고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틀린 것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죠. 자, 답은 5번 니은하고 디귿이죠. 니은 보면 준공 인가가 있었다. 그러면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정비구를 못 건널 필요가 없으니까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등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자분 바로 그것도 해산된 걸로 간주된 거 아니고 조합의 존속에는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해산된 걸 본다가 아니라 해산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을 다른 길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길을 일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야 되죠. 없다.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 등을 다른 길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1번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5번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다음 절차 진행 수세 옳게 나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시행자가 시장 군사한테 준공 인가 신청 인가 고시 떨어졌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받고자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한테 분양해 줘야 되겠죠. 분양해준다 그 말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고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 고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이거죠. 바로 준공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먼저 대지 확정 측량을 해요. 측량이 떨어지면 끝나면 이제 토지 분할합니다. 분할하고 나서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내용대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마무리 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1번이고 니은이 2번, 디귿이 2번이고 니은이 3번, 리을이 4번 이렇게 되죠. 그래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딱 해줬다 그러면 분양받게 된 친구들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이나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공사 완료 조치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4번이 틀렸죠. 준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그래 준공 인가 따르면 바로 준공 인가 따르면 그 정비구역은 해제도 간주되죠. 언제? 준공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가 되지만 그 안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습니다. 5번 지문 아주 중요하니까 5번 꼭 봐두셔야 합니다. 다음 날에 그 말 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는데 주택 공급 등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자, 마지막에 정비사업 시행에서 건설된 건축물, 이것은 무슨 계획에 따라 아까 공급해라 그랬어요. 사업 시행 계획 틀렸죠.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2번, 아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넘겨 받아가세요라 요청합니까? 재개발 사업할 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재개발 사업할 때에 조합이 누구한테 요청하냐 받아가라고 바로 국장이라든가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받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요청 받았던 자 중 누가 우선 인수권자라 했습니까?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라 그랬죠. 자, 이건데요. 2번 지문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되는데 틀렸죠.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수정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말에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래야 되죠. 그래서 두 관대를 수정해서 공부하면 되겠고 3번 시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주택법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공급해야 된다. 이 시도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게 틀렸죠? 누가 요청자냐면은 바로 그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라든가 면적이 90제곱미터 해설 보시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라든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없는 자 또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소유하지 않는 자 이런 자 요청했을 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되어진 임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시도사 요청 이게 틀렸어요. 시도사 요청해라 그 없는 자들을 요청 세입자라든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소유한 자라든가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 이네들을 요청했을 때 바로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전환해 공급을 하게 됐죠. 그래서 3번 틀렸다. 보니까 정비법은 지문 하나하나가 만만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정비법의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 좀 쉬운 것들 일주일에서 정해서 거기서 점수 내고 나머지 밥을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본 시험에 들어가면 아주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는 좀 쉽게 나오니까 12문제 나온다 그러면 다 마치겠다는 각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택법도 7문제 나오는데 주택법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신경 쓰면 5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좀 파라고 그랬죠. 그리고 농지법 2문제 나오지만 수업시간을 강조한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서 2문제 맞추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0개 금방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 자기 실력으로 20개 맞추면 공법은 일단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죠. 공법은 20개 맞추면 50점, 그것다 나머지 20개를 찍어도 한 서너 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55점이면 60점 기본점 맞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점수를 내지 이 정비법을 완전히 자기가 파가지고 점수화 시키겠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은 좀 지문들 익숙하게 이해하고 해설을 통해서 좀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개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셔야 돼요.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만만케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 대상자 애호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공급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에게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맞죠. 5번.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에서 종전 후 주거의 전용 면적,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설령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종전 주택의 가격이 뭐 20억짜리다 땅까지 합해서 땅이 좀 커가지고 그러면은 그 종전가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전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고 있지만 그 주택에 있는 땅이 엄청 커서 그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 그러면 그자의 권리가격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종전의 그 건의 주택 플러스 그 토지에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으나 기준에서 가게 배워보니까 아까 20억 나왔다면 20억 범위에서는 2주택까지 줄 수 있죠. 그때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 주고요. 이 소형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나 다음날에 취득하고 나서 매매 증여를 3년 동안 못하게 제한하죠. 다만 상속으로 넘어가서 허용하죠. 자, 넘어가시고 8번 보겠는데 정비법 명상 비용 부담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한 번쯤 읽고만 넘어가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지 마시고요. 자, 이 지방자치단체 밑에다 국가도 하나 써봐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그러면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 등 소재하겠죠. 이 사업시행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고 직접 보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없다 드렸어요. 직접 보조도 하고 융자도 알선해 줄 수 있고 융자도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시라고 했죠. 자, 9번. 9번면 정비법 명상 청산금은 처음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비용 부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또 교부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돼요. 그래서 3년간 이게 틀렸고 5년간. 5년간 앞에 다음 날이 꼭 나와야 돼요.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두 간대를 고쳐야 되죠. 소유권 이종 고시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렇게. 두 간대가 틀렸고 2번 정비구역의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 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공탁할 수 있죠. 청산금은 공탁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예컨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자업 이네들, 이자들이 사업시행자인데 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조합 같은 자들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고요. 그 이따를 지워버리고 없고 시장, 군수 등에게 징수를 이탁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시장, 군수 등한테 징수를 이탁할 수 있고 위탁받았던 시장, 군수 등이 바로 강제 징수에다 갖다 주면 징수해준 금액의 100분의 4를 고생했다고 위탁수수 교부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만 시장, 군수 등인 사업시행자 직접 사업을 하게 될 때 부담을 체납했다. 그때는 직접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죠.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병의 전부 일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틀렸어요.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보조할 수 있고 융자와 융자 알선을 다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10번 관리처분계획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지문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평부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게 정확하죠.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면적 60평부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꼭 아셔야 돼요. 이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든가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이 60평부터 이하인 주거전면적 주택을 만들어서 이 시행자하고 분양을 받아갈 자가 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눠놨죠. 공동소유한단 말입니다. 그때 공동소유가는 10년이 범위에서 시행자 정하죠. 자, 이때 이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아간 자들은 바로 10년 이내에 자기들이 이제 돈 벌어서 남은 지분을 사가면 자기 것이 온전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지분형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형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60평부터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분양시정 기간 연장한다. 그때는 20일 이내에 보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죠. 30일이 아니라 20일.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몇 주택만 주도록 하냐? 1주택만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3주택 틀렸습니다. 4번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앞부터 15일 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하면 시장 군수는 이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여기다가 바로 검증을 의뢰하게 되죠. 자, 그래서 4번은 두 가지 틀렸어요. 10분의 1을 5분의 1로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그럼 부동산, 한국부동산은 이런 데다가 넘겨줬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았던 시장수 등은 며칠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냐? 그때는 60일이다. 이런 것도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받았던 시장수 등은 인가 신청 받고 나서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죠. 신청인한테. 자, 5번.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 몇 종부터 미만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소유하지 않는 자의 요청했으면 인수한 임대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전환 공급해야 되냐? 100종부터는 안 되고요. 90종부터 미만의 토지. 90종부터 미만의 토지. 90종부터 미만의 토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1번 보겠는데 이 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국면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인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사업시행 전은 건설한 군택규모 주택을 누구한테 공급하느냐. 공적 주체들한테 공급하죠. 국장부터 토지 주택공사 등. 이때 이런 공적 주체에게 군택규모 주택을 공급해주는 시행자는요. 그 주택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 2번 공개 추천방법으로 선정해서 줍니다. 3번 이렇게 선정된 군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누가 우선 인수권을 지냐. 관할 시도사 시정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권을 쥐고 있어요. 4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공짜로 기부채무로 간주하죠. 5번 시도사 시정수 구청장이 국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바로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되냐.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수해야 된다. 그 말 날려버리고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되죠.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서 바로 국장이 인수자를 지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들어가겠는데 1번 216페이지 정비법령사 분양구고 분양신청에다 틀린 글이 되어 있죠. 1번이 틀린 것인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앞부터 며칠 내에 분양통지 분양공고에 들어가냐 120일이죠. 그래서 60일 틀렸습니다. 그거 봐두시고요.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예상 문제 2번 보겠는데 분양신청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틀린 거. 1번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대상 및 그 세대 소관자는 분양대상자 승인 몇 년 이내는 분양신청 못하도록 기받느냐. 5년. 다만 어떤 사유로 취득할 때는 분양신청을 인정해주냐. 투기꾼이 아니니까 상속, 결혼, 이혼 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체류한 자, 인가된 관리청에 따라 분양 대상을 제외된 자에게는 언제로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냐. 그네들한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산한테 분양신청을 받죠. 분양신청 기간 정해놓고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제 분양신청 현황을 줄여서 분양을 해주한 계획인 관리청을 수립합니다. 수립해가지고 바로 시장수도한테 인가 받아 이 계획이 확정되잖아요.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늦어도 이제 바로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로부터 이게 틀렸어. 분양신청 기간 종료로부터 그 말 지우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그래야 돼.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할 수도 있어. 그때 안 들어왔다면 늦어도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손실보상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218페이지 3번 이 분양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체계획인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키냐.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1번, 2번, 4번, 5번이죠. 그런데 3번은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또는 건축 명세도 포함을 시키는데 그때 그 종전토지 건축물의 마지막 가격 있죠. 그 가격은 언제를 준해서 그 종전가를 확정하느냐.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그 말 틀렸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그 말 주고 그 자리에다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규정 가격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그래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4부목인데 관리처분 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3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한테 통지하냐? 60일 이거 꼭 좀 받으시고 5번 이 특별시장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 현장이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요청받은 구청은 그에 따라야 되고요. 이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몇 년을 넘을 수 없냐? 1년이죠. 그래서 2년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5번. 관리처분 계획 타당 검증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맞은데요. 5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전에 했죠. 30일이 아니라 60일이라고.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는 60일.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30일의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죠. 그래서 5번은 60일이다. 30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 수립기 중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다 이건데 종전 후 주택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몇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주택이죠. 그래서 3주택이 틀렸습니다. 2주택. 그때 2주택 중 하나는 바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고요. 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했던 그거는 바로 매매 증여를 3년 동안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다만 상속으로 넘어간 선 허용되죠. 남은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는데 관리처분계 수립기 중 주택공급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특히 1번 지문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자가 설령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청산해서 줄 수가 있어요. 분양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2번 두 명 이상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시도의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냐? 1주택이 아니라 1토지죠. 1주택이 아니라 1토지. 1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였으면 조례가 시킨 대로 공급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4번 하나 볼까요? 조금 전에 다 했던 건데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이걸 종전가라 하죠. 종전가. 종전가가 20억이다. 그러면 25분에서 1 플러스 1 해가지고 2주택까지 공급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은 소형으로만 줘야 돼. 60제곱미터 이하. 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매매 증여하지 못하고 규제하느냐? 3년. 다만 상속으로 넘어가서 허용.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4번과 5번은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남은 통과. 8번. 관리처분계 인가 효과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특히 2번과 3번을 묶어서 잘 정리해 두실 것. 조금 전에 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2번은요. 자, 이 정비사업장 안에 노블랑춤이 있다. 언제 철거를 본격화시키냐? 사업신과 고시가 있은 날, 바로 그때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시설을 철거해드려 하죠. 근데 그 이전에도 폐공가에 때문에 우범지대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토지동수에 동의 받고 철거 동의 받고 시정산 철거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에
권리의 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래서 3번, 4번은 그런 거니까 2번과 3번 그런 거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4번 조금 전에 했죠. 종전토지 또는 종전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관리처분 인가고시에 있는 때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조로 사업신계 동의를 받았다든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자들은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5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해가지고 받아야 할 보증이 있다면 그 보증은 원취인은 그 전세기간 뭐 임대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반환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누구에게 그 금전만한 청구를 행사해서 좀 내달라고 할 수 있냐? 시행자. 시행자가 일단 대입변제에서 갚아주고 보내고 그리고 임대체가 끝났다 그러면 어차피 보증금 진정을 내줘야 되죠. 그 돈을 시행자가 나한테 주세요 해서 구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정비사업 완료 절차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 조금 전에 했던 건데요. 4번과 5번을 묶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죠. 4번과 5번. 4번은요. 조금 전에 했죠. 정비구역증은 중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해지된 거 간주되고 관리청을 수립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날에 해지된 거 간주되는데 5번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의뢰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조합 전속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본다 보지 않는다 해산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본다가 틀렸어요. 보지 아니한다. 조합은 그대로 존속돼 운영된다. 225페이지 10번. 자, 정비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어떠한 경우에는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분양받을 거지를 사냐 하냐. 바로 외울 때 한 필지 토지가 두 필지랑 분할됐다. 또 분양받을 권리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두 개 이상 받을 수 있는 걸로 전환했다. 모양서를. 그리고 분리소유했다. 또 분양받을 권리를 증가시켰다. 이런 말이 보이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분할, 2번 전환, 3번 증가, 5번 분리소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바로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는 조치였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로 다 인정해 주지 않고 기준일 다음 날 기준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4번 합병은 아니죠.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11번. 공사 완료,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 조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린 건데 3번이 아주 중요하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엄청 중요하다. 나머지 꼭 읽어두시고 다 했던 내용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12번 정비법령상 청산금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청산금 공탁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2번 마지막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바로 관리청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있다가 중요하고 3번 시장 군승이 아닌 사업 시행자 그러면 조합 같은 시행자죠. 이네들은 자기들에게는 직접 강제 징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위탁받았던 그 시장수 등이 강제 징수를 해다 주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위탁수로 교부해서 주는 것이죠.
4번. 이 청산물 소멸시효 언제 기산점에 대해서 몇 년간 그 관리 행사가 이루어지면 시효로 소멸돼 사라지냐?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은 날 다음 납토 5년간.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납토 5년간. 그래서 고시로부터 할 때 고시 1르 다음 날 그래야 되죠. 4번 틀렸고. 5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청산물 지급하기에는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그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의 그 소유자가 가져가게 될 청산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5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청산물 지급하기에 청산금에 대하여 압류를 딱 걸치면 그 청산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물상대의 효력이라는데 자 언제까지 압류를 거쳐버려야 되냐?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청산물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야 저당권을 청산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이 정비법을 상당히 보시다시피 문제도 많이 있지만 내용도 아주 그냥 방대하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좀 그렇습니다. 멍하죠. 그래도 중요한 지문들을 위주로 이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핵심 요약심 나면 요약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치세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반타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